포도 농사는 올해로 12년째다. 아버님은 발로 쓱쓱하게 밀어버리시네요. 다 듣는 거죠, 경험. 이게 삶의 지혜고 노하우지. 네. 경험이 중요한 경험, 노하우. 저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고라니가 들어올까 봐 포도가 익을 때 이게 냄새가 단내를 맡고 들어와요. 고라니가 많아요, 산에. 뭐 오소리, 너구리 이놈들이 다 들어 포 따먹고 그래서 이걸 가을이면 항상 쳐놔야 돼요. 익을 때쯤 돼서 포도를. 포도밭을 습격하는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둘러쳐 놓은 망을 걷어내고 나면 본격적으로 올해 포도 농사가 시작된다. 1년 농사의 성패는 시기에 달려 있듯이 때를 놓치면 농작물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새순이 나올 눈 하나만 남겨두고 가지들을 잘라주는 전지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새순에서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포도가 열린다. 제 자식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제 자식과 부모님과 할머니가 드시는 거니까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나아가서 또 채용객분들 또한 또 제 농산물을 먹는 거잖아요. 지금 검사의 시간이니까 당연히 좋은 품질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농사 짓는 사람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 자식, 내 손자, 내 어머니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석기 씨. 저녁 노을 속으로 저물어가는 세월과 함께 농사꾼으로 산 지 40년이 넘었다. 그날 밤 못 자란 거 보면 안타깝고 잘 KBS